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딩동을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fear, 두려움이란 것은 directly, 직접적으로 링크되어 있다. 그래서 수동태로 썼죠. 연결되어 있다. with desire, 욕망. 욕망과 욕마와 연결됐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욕, 와, 짱나네요.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자, 더 비교급이죠. 더 무시기할수록, 더 강하게 우리가 소망할수록 무언가. 자, 더 우리가 intensely, 자, 강렬하게 fear한다에 동사수 시켜주고 있어요. 응? 강하게 우리는 fear, 두려워하는데 losing it.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뭐냐면 desire something, 여기서 desired thing이라고 바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을지도 과거분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대상은 컴마 찾아왔고 주어와의 관계예요. 점은 누가? 우리는? 자, 촉구되어진다요. 촉구된다. 자, 누가? 우리가 족구? 아이고, 촉구죠. 아, 진짜 촉구되어지는데. 자, various는 다양한 본능. 자, 여기까지. 자, 다양한 본능에서 촉구되어져서 우리는 strongly, 강하게, 자, 원해. 자, 욕망을.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데 both material and immaterial thing. both A&B 썼죠. 첫 번째 material, 물리적인. 자, 그리고 이미 not의 뜻입니다. 그래서 immaterial 그러면은 당연히 비물리적인 것들을 우리는 원한다. 자, this range. 자, 이러한 범위인데, 자, from A to B로 썼어요. 그래서 to 여기까지 갔네요. 자, 길죠. 자, 사람 그 자체와, 그리고 presence는 존재. 존재. 자, 존재인데 loved ones는 일반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존재부터. 자, to 어디까지?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전부 다 형태가 명사니까 명사 형태에 wanting 들어가야 돼요. 자, wanting fame면 명성. 명성을 원하는 거, 부를 원하는 거, 그리고 지금 파워, 힘이나 명예. 뭐, 지금 프레스티랑 페인 비슷해요, 사실. 자, 그러면 love, 사랑과 예술, 스포츠, and 기타 등등, etc로 썼죠. 기타 등등, etc. and so on 뜻에. 기타 등등을 우리는 범위가 여기까지 돼요. 자, each로 시작하는 단어는 우리가 단수 취급하죠. each of these까지. 자, 단수 취급하니까 provides s. 자, 각각에 나왔던 이러한 요소들은 제공해줘 우리에게. 자, provide는 전치사 with 써요. 자, with a different sort. sort는 해서 kinds of의 뜻이요. 다른 종류의. 자, pleasure, 기쁨. 기쁨. 아, 못 알아들어. 김포. 아, 끝까지 얘가 나를 괴롭히네요. 기쁨. 이 바보 알파고가. 자, 그리고 satisfaction은 만족을 주고. 만, 아, 정말 비가 와서 그런가. 알파고가 영 힘을 못 씁니다. 자, 그리고 삶은 becomes 되는데 richer. richer는 풍부. 풍부해지고 끝까지 진짜 보잖아요. 자, 자, highly 매우 desirable 형용사 시켜주고 있죠. 바람직하게 하게 된다. 이거 맞네. 자, 그리고 thought가 주어져. 자, thought of losing these objects까지. 자, 해서 빈칸 넣기 losing 낼 수 있어요. 생각인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은 동사가 없으니까 strikes. The fear. 자, 두려움을 친다. 그럼 두려움을 발생시킨다라고 의역하면 되겠죠. 우리의 심장은 마음속에. 자, depend on 삽입절이고 의존해서. 자, which we cherish the most까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문법이. 자, depend on의 전치사 때문에 뒤에 what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which 의문사 주어동사의 절이 명사절로서 쓰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헷갈리게 내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 주의. 자, 뭐 어떤 것을 우리가 cherish, 소중히. 자, the most, 가장 여긴,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가장 의존해서. 자,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자, losing 또 목적어. 잃어버리는 것을. 자, that the most. 그것은 지시대명사죠. 자, 지시대명사로 그것을 가장 intensely, 강렬하게 모은다. 강렬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걸 두려워한다. We fear losing. 잠시만요.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자, 지시대명사 맞고. 자,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losing that까지 끊어주면 돼요. 자,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 The most는 삽입절로 보시면 돼요. 가장 강렬하게 뭐야? 두려워한다. 맞아요. 자, 죽음은 이 particular는 삽입절로 특별히. 죽음이란 것은 자, puts an end. This attachment. put an end는 끝낸다. 수고입니다. 끝내게 되는데 이러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태치먼트는 유착감, 유대감, 유착감이라 유착감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유대감을 끝내게 만들고 자 그들의 related는 관련되어진 뒤에 나오는 조이 수식해주는 과거분사 기쁨을 끝내게 되고 그러므로 자 사람은 뭐 normally 일반적으로 자 두려워한다 수식해주는 동사 자 death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게 된다 왜 우리가 소중하는 유대관계 유착관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순서 문제 답은 2번이었고요 오타가 좀 많이 나서 좀 방황을 많이 했지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 알파고가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욕망의 상관관계